자, 저는 여기서 후진으로 주차를 할 거예요. 직진하다 말고. 그러기 위해서는 뒤에 따라오는 차 있죠. 이 차량을 느리게 가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럼 비상깜빡이 먼저 켜고 브레이크를 여러 번 밟아서 내가 느려질 수 있다는 걸 알려줘요. 알려줘요. 그리고 우측으로 핸들, 후진 놓고 그쳐 화물차 기다리고 있죠. 엑셀 밟으면서 후방 확인, 좌우측 확인하면서 계속 그쳐 화물차 기다려주고 있죠. 이래서 비상깜빡이를 미리 켜고 잦은 브레이크를 밟아서 내가 느려질 거야 라는 걸 내 뒷차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좌측 깜빡이 켜고 저는 두 개 차로를 넘어갈 거예요. 좌측 깜빡이, 좌측 후방 확인하면서 엑셀 꾸준히 밟고, 엑셀 꾸준히 한 칸만 더. 좌측 뒤에 오는 차량, 전방 차량 확인하면서 좌측에 저랑 같이 차로 변경한 차 있죠. 저 차들 확인하면서 부드럽게 한 차로, 그런 다음 앞에 확인하면서 브레이크 밟아주시면 돼요. 내가 들어갈 곳을 꾸준히 확인하면서 들어가는 거예요. 확인을 다 해놓고 들어가려고 하면 그 타이밍에 못 들어갈 수 있습니다. 꾸준히 확인을 하면서 핸들은 아주 조금만 꺾어서 들어가는 거예요. 바닥에 있는 녹색 유도선을 따라갈 겁니다. 녹색 유도선은 우측으로 빠졌다가 좌측으로 빠지는 거. 이제 다 알고 계시는 거죠? 앞차 텐션 조절하면서 엑셀 혹은 브레이크 조절. 조금 가까워진다 싶으면 브레이크 아주 살짝만, 살짝만. 그리고 다시 엑셀로 넘어오는 거예요. 브레이크를 꾸준하게 밟을 필요가 없습니다. 달리면서는. 녹색 유도선을 내 차 중앙에 두고 내가 엑셀을 밟고 있는 오른쪽 발바닥을 녹색 유도선 위에 두고 운전한다 생각하셔야지 돼요. 그러면서 회전을 하면서도 우측에 있는 차 한번 슬쩍 체크. 그리고 좌측 뒤에 따라오고 있는 차가 있는지 한번 더 체크. 룸밀러로 체크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꾸준히 엑셀 밟고 계속 직진해서 나갈게요. 자, 우측의 하세표. 내 차로가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저 하세표가 보인다면 여러분들 최대한 빠르게 차로 변경을 이어주셔야지 됩니다. 머뭇머뭇거리다가는 앞에서 멈춰서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하세표가 보이자마자 좌측 사이드미러 확인하고 내가 들어갈 수 있는 타이밍인지 아닌지 꼭 체크해 주셔야지 됩니다. 자, 우측으로 한 차로만 들어갈게요. 우측 후방 확인하고 적당히 확인한 다음 전방만 확인해 주시면 돼요. 바닥에 있는 분홍색에 엑셀을 밟고 있는 내 오른쪽 발바닥을 올려놓는다 생각하시면 내 차량은 내 차로의 중심을 딱 지키면서 갈 수 있습니다. 자, 우측 확인해주고 바닥에 낙하물. 자, 피할 수 없죠. 그럼 최대한 조심히 밟고 넘어갈 수뿐이 없는 거예요. 하판이 떨어져 있었어요. 하판이. 언덕 정상까지 엑셀을 밟고 있다가 엑셀에서 발 떼고 전방 상황 확인하고 그리고 다시 엑셀 신호 여러 번 확인하고 주변 차들 계속 체크해 주셔야지 돼요. 저 우측에 느리게 가는 차, 그럼 이 차가 제 앞으로 들어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방 우측에 느리게 가는 차가 있는지 그런 부분들 꼭 체크해 줘서 그 뒤에 있는 차가 내 앞으로 들어올지도 모르는 상황을 미리 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신호등 한 번 더 확인, 우측에 대기하고 있는 차량도 확인, 보행자 신호, 전방에 깜빡이 킨 차량. 저 차량은 느려질 거예요. 그런 부분들 계속 체크하고, 이 차가 우회전할 때 이 차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 부분까지 꼭 체크하고 계셔야지 되는 겁니다. 엑셀 부드럽게, 부드럽게. 전방 차량이 느리니까 좌측으로 한 차로만 변경. 오토바이 들어오는 거 봤죠? 저렇게 훅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계속 체크하고 계셔야지 되는 거예요. 직진을 하면서도 우측에 느리게 달리고 있는 차들을 계속 체크해 주는 겁니다. 수시로 체크해 주는 거예요. 이 차량들이 언제 내 앞으로 들어올지 모르니까 그냥 체크하는 거예요. 뭐 크락션을 누를 준비, 브레이크 밟을 준비를 하는 게 아니라 일단 체크만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 차량이 들어온다면 밟고 있던 엑셀에서 밟을 때 브레이크를 밟을 준비를 하는 거죠. 좌측으로 코너길이에요. 핸들 부드럽게 엑셀을 밟고 있는 발바닥을 내 차로의 중앙에다 맞춰주신다 생각하시면서 계속 코너를 돌아나가는 겁니다. 우측으로 이 차와 저 차 사이로 들어가 볼게요. 일단 우측 깜빡이 켜고 이 차 멀어지는 거 확인. 멀어지고 있죠? 그럼 일단 뒤차 확인, 그리고 전방만 확인하면서 브레이크 신경 쓰시면 돼요. 자, 일단 차로 변경을 해 들어갈 때는 뒤에 있는 차량만 신경 쓰고요. 제 차가 절반 정도 들어오고 난 후에는
전방에 있는 차량만 신경 쓰면 됩니다. 계속 뒤에 있는 차량을 신경 쓰면서 앞에 차량 무서워할 필요가 없어요. 뒤에 있는 차량 적당히 확인하면서 차로 변경을 일단 시작을 했어요. 내 차가 절반 이상 넘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럼 전방을 신경 쓰면서 브레이크를 밟을지 탄력 주행을 할지 엑셀을 밟을지 파악하시면 되는 거예요. 계속 후방만 신경 쓰면 되는 게 아닙니다. 아시겠죠? 자, 전방에서 우회전할 거예요. 내 차가 느려질 수 있다는 걸 깜빡이와 잦은 브레이크로 뒷차에게 알려주고 우회전이 가능한 속도 만들고 핸들 돌리면서 엑셀 부드럽게 밟아서 우회전하자마자 다시 탄력을 쫙 올려주시면 됩니다. 전방에 차량 서 있죠? 그럼 깜빡이 먼저 켜고 바로 좌측 확인. 좌측 확인. 차량이 서 있구나라고 멍하지 말고 차량이 서 있네? 내 차로가 차단이 됐네? 그러면 내가 갈 수 있는 차로가 어디가 있을지 바로 빠르게 사이드 미러를 통해 확인을 하는 겁니다. 빠르게 판단하셔야지 돼요. 최대한 빠르게. 보행자 한 번 더 확인하고 우회전하면서 좌측 확인. 엑셀 살살살살 밟으면서 우회전하면서 내 차로 완벽하게 전방에 신호 확인해주고. 자, 여기서 다시 좌측 깜빡이 켜고 비보 좌회전 가능하죠? 어린이들 확인. 천천히 천천히 확인. 전방에 내려오는 차 여기서 또 우회전할 거예요. 우측 깜빡이 켜고 우측 골목 확인. 핸들 꺾으면서 한 번 더 확인. 한 번 더 확인. 천천히 핸들 풀었다가 다시 감고 좌우측 다 확인해주고 좌측 우측 체크. 전방에서 좌회전할 거예요. 좌측 깜빡이 켜고 편안하게 내려가면서 브레이크 직진하는 상태로 확인이에요. 좌측 우측 괜찮죠? 우측 괜찮아요? 좌측 확인하면서 핸들링. 핸들 서서히 풀어주면서 엑셀 살짝 눌러주는 거죠. 자, 하물차 앞에 사람 나올 수 있으니까 확인. 골목길 확인. 자, 저 앞에도 사거리. 요 승용차 뒤에서 사람이 나올 수 있으니까 체크. 브레이크 밟을 수 있는 준비하고 계셔야지 됩니다. 자, 여기 사거리, 우측, 좌측 확인해주고 우측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 사이에서 갑자기 사람이 튀어나올 수 있습니다. 그 부분 꼭 체크하면서 운전하셔야지 돼요. 자, 저 차량이 들어올 수 있게끔 여기서 대기. 저 차량은 좌측으로 빠졌네요. 확인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무턱대고 지나가면은 서로 맞부딪힐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차량이 어디로 가는지 확인을 하고 주행을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우측 깜빡이 켜고 보행 신호가 들어와 있어요. 그죠? 보행 신호가 들어와 있어도 우회전 가능합니다. 좌측 확인하고 핸들 우측으로 꺾으면서 전방의 보행자. 우측으로 꺾으면서 보행자 한 번 더 확인. 핸들 풀면서 엑셀. 골목길. 여기 사거리. 다 확인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여기 사거리도 다 확인하고 지나가는 겁니다. 직진 신호 들어와 있죠? 지나가면서 여기 보행자. 브레이크. 자, 이건 딜레마 존이 아니에요. 충분히 멈출 수 있는 상황입니다. 내 차 속도가 그렇게 빠르지 않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무조건 멈춰 서는 게 맞습니다. 신호 바뀌었죠? 우측에서 나오는 차량 한번 확인해주고 골목길 한 번 더 확인. 보행자 유무 한 번 더 확인. 확인할 거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 초보자일 때 확인하는 습관이 들어야지 베테랑이 됐을 때 무의식적으로도 확인하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멍하니 운전을 하면서도 다 확인하고 있는 단계가 여러분들도 분명 찾아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초보자 때 하나라도 더 보기 위해 최선을 다하셔야지 됩니다. 아시겠죠? 신호 바뀌었어요. 좌우측 확인하면서 출발하는 거예요. 신호 바뀌었다고 무조건 엑셀 세게 때려 밟는 거 아닙니다. 좌우측 한번 확인하면서 움직이는 거예요. 움직이면서 확인하는 거지 멈춘 상태로 확인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도 움직이면서 좌측 우측 한번 확인하고 보행자 확인하고 그리고 가는 거예요. 멈춰서 확인하면은 누군가가 나타나요. 움직이면서 확인하는 게 좋아요. 자, 보행자 멈춰서 양보해 줘야 되겠죠. 보행자 우선이니까 천천히 가면서 보행자가 지나갈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주고 보행자가 다 건너가는 걸 확인하고 좌측 우측 한 번 더 확인하고 지나가시면 돼요. 이렇게 내가 멈춰 있을 때 굳이 추월하기보다는 멈춰서 지나가기 추천드립니다. 내 차에 가려서 보행자가 안 보일 수 있는데 저 오토바이는 저를 추월해버렸어요. 이런 부분이 정말 위험한 포인트입니다. 예를 들자면 어린이 스쿨버스, 통학버스
아니면은 뭐 스타렉스 승합차 이런 것들이 직진을 하다 말고 갑자기 멈췄어요. 신호등에서. 그럼 여러분들 저 차가 왜 멈췄는지를 생각해야지 아 멈춰버렸네 하고 추월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추월하려고 하기보다는 왜 멈췄는지 한 번 더 생각하는 게 포인트예요. 전방 신호 지금부터 여러 번 체크하는 거예요. 계속 신호만 뚫어져라 보고 있는 게 아니고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전방 보고 또 보고 전방 보고 또 보고 자 지금 같은 경우 딜레마 존이 아니에요. 충분히 멈출 수 있는 거예요. 그것도 부드럽게 꿀렁임 없이 보셨죠? 전방 신호 체크 계속하고 있다가 직진 신호가 들어오면 엑셀을 밟으면서 좌측우측 한번 확인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멍하니 확인 먼저 하고 가려고 하면 늦습니다. 바닥에 포트홀 보셨나요? 여러분들 속도가 느려요. 충분히 피할 수 있는 여유가 있고 좌우 확인이 됐다면 포트홀을 살짝 피해가는 게 좋습니다. 굳이 저거를 밟고 갈 필요가 없어요. 제 차한테 엄청 안 좋습니다. 자, 신호 확인하고 한 번 더 확인하고 한 번 더 확인하고 지나가면서 좌측우측 확인하고 신호 한 번 더 확인해주고 보행자 확인하고 확인할 것 정말 많아요. 확인할 거 많습니다. 자, 우측 골목길에서 나오는 차 이런 것들 미리 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놀랄 필요 없어요. 저 차가 무조건 멈춰서 확인은 하겠지만 혹시 진짜 초보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훅 나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초보지만 다른 초보, 다른 베테랑을 조심해서 양보하면서 운전하셔야지 됩니다. 확인하면서. 자, 신호, 보행자 확인하면서 엑셀. 자, 저는 여기서 후진으로 주차를 할 거예요. 직진하다 말고. 그러기 위해서는 뒤에 따라오는 차 있죠. 이 차량을 느리게 가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럼 비상 깜빡이 먼저 켜고 브레이크를 여러 번 밟아서 내가 느려질 수 있다는 걸 알려줘요. 알려줘요. 그리고 우측으로 핸들, 후진 놓고 그쵸 화물차 기다리고 있죠. 엑셀 밟으면서 후방 확인, 좌우측 확인하면서 계속 그쵸 화물차 기다려주고 있죠. 이래서 비상 깜빡이를 미리 켜고 잦은 브레이크를 밟아서 내가 느려질 거야 라는 걸 내 뒷차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오늘 제 영상이 여러분들 운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